다음에 이제 새로운 위기 중에 에너지 전환인데요. 덥죠? 네. 부산이라서 더운가? 온도가 추워서 더워요. 열기가 차서. 화가 나서 더워요. 서울보다 따뜻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탄소 국경 조정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시범 시행을? 올해부터. 올해부터 어떻게 하냐면 유럽이 가상의 국경을 쳐요. 그 다음에 그 국경 내에서 요걸 생산할 때 탄소 10만 톤 생산했다. 근데 요 국경 밖에서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데 값은 싼데 탄소를 20만 톤 생산했다. 그럼 요 물건을 어떻게 한다? 이런 물건에다가 관세를, 보복관세를 때리겠다. 네. 그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 알루미늄이라든지 몇 가지 제품을 2026년부터는 전품목에. 그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연간 한 3-4조 이상 타격을 받을 거다. 근데 이게 더 강화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수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 생산할 때도 좀 탄소를 적게 생산하면서, 물건을 만들어야 제대로 수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아세요? 이제? 아이가 아세요? 아이가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데, 아마 대선 토론 때, 대선 토론 때 끝나고 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무슨 대통령 후보가 아리백을 알아야 되냐, 아리백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뭐 기사 썼었는데, 지금은 뭐 조선도 일면에다가 아리백 안 하면 망한다고 기사 써요. 여러분, 아리백이 뭐예요? 재생에너지 100%로 물건을 생산하자는 캠페인이에요. 저건 어떤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계의 글로벌한 기업들이 아리백에 동참하면서 나도 그렇게 아리백으로 제품을 생산할 거지만 나한테 납품하는 놈들도 아리백으로 제품을 생산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납품하려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네, 아리백. 여기 조선님. 자,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삼성이 최근까지 아리백에 동참했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드디어 우리 2030년까지 아리백 하겠다, 안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삼성이 아리백 선언한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전기가 엄청 들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한전 사장을 잠깐 만났는데 그 삼성에서 무슨 공장을 지으려면 한전 내로 발전사들하고 먼저 협의를 한대. 전기를 워낙 많이 잡아. 네, 그 정도로. 근데 아리베어 선언했다는 건 그럼 그 막대한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애플은 협력사까지, 즉 삼성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에다가 납품하는 벤더사들까지도 다 아리백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재생에너지 빨리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안 돼요. 오히려부터 하고 있죠. 삼성이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을 알 텐데 자신있게 2030년까지 하겠다고 선언한 속마음은 뭘까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워낙 지금 뭐 막 중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제 그냥 예상입니다. 제 예상은 해외에다 공장지으라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다가. 그런 생각은 지금 뭐 다 이런 기사가 장난 아니고요. 지금 뭐 이미 이제 아리백으로 생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뭐 물품 뺏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 그래서 빨리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아까 보여줬던 탄소 국경 조정제도나 이런 아리백의 흐름이 앞으로 약해질까요?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지구를 살려야 된다. 그거 맞아요. 지구를 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었어요.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의 발걸음 속도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쓰기 싫어야죠.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그들이 좀 쫓아가기 어려운 새로운 허들을 선정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단 저런 소리 더 세지고, 또, 여러분, 오바마가 퇴임할 때 연설하는 내용 들어보셨어요? 바쁜데 오바마 퇴임 연설을. 근데,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오바마가 후회합니다. 퇴임한 몇 가지를 못했다. 첫 번째, 노조를 강화해서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산업이 빨리빨리 재편되니까 사람들도 빨리빨리 새로운 산업을 옮겨가야 되잖아요. 산업 재편이라는 게 자본만 쭉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동력도 같이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육이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세 번째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이런 후회를 합니다. 미국은 왜 재생에너지를 또 늘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디다 돈을 퍼붓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데 퍼붓잖아요. 태양광. 왜? 거기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바이든이. 왜? 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감축이 돼요? 왜 오바마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지 못한 게 내 천추의 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자, 국제적인 유가와 국제적인 가스 가격에 영향을 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네. 오바마는 미국 정도의 강국이 외국에 에너지 의존하는 것도 못마땅했고, 안보나. 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거기다 써야 되냐? 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냐? 한탄스럽게서 안 한탄스럽게서 발음도 안 되지.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바람과 물과 태양으로 다 100%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안 안정적이에요? 인플레이션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우리나라 어때요? 안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따로 얘기 안 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돼요. 30년 전부터.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빨리 가겠다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스는 이게 수급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옛날 뭐, 발전소를 활용한다든지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